백일옥 씨, 저 여자하고 아는 사이예요? 예, 저희 시어머님이세요. 웃음네요.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간병인 돌아서 꼬리 쳤던 여자고, 그 며느린 또 우리 남편까지 수하에 끌어다 놓고 아주 과관이네. 고부간에 참 대단들 하시네. 우리 집하고 무슨 원수라도 졌어요? 두 사람 우리 집안 뒤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이라도 했냐고요? 저기 사모님, 저 절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. 그래? 그럼 생각 없이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건가? 그래요. 우리 며느리 말이 맞아요. 나도 이제 영감님 안 만나.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. 뻔뻔한 건 그대로네.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? 정말이에요. 애미야, 내 말이 맞지? 시끄러워요. 우리 가족들 감쪽같이 속이고 간병인으로 와서 우리 아버지까지 이용해 먹고 그 난리치고 나가더니 무슨 염치가 있다고 나서요? 아니, 이용해 먹다니? 그 젊은 사람이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승치 온다는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안 오고 있어? 알았어요. 지금 갈게요. 내가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지만 두 사람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. 명심해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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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떡하면 좋냐. 아유, 그 집 사모님한테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. 아유, 모든 게 물 건너간 것 같구나. 아니, 근데 저 옆에는 왜 여기를 저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려? 너 진짜 그 집 사위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, 어머니, 그런 거. 근데 왜 저렇게 도끼를 품고 달려들어? 사장님이 우리 공장에 와 계신 걸 오해하시나 봐요. 아, 이혼도 했다며. 어디에 있건 무슨 상관이라고? 참나. 아유, 그나저나 사모님이 당장이라도 나 잡으러 올 것 같아. 아유,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네. 아유, 안 되겠다. 약이라도 사 먹어야지. 자꾸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여기 일 때문에 집안일도 못 돌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더 죄송해요. 그런 얘기 마요.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간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.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할게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아, 제가 하던 거니까. 그럼 이동 씨가 하세요. 자제 좀 가져오겠습니다. 아빠, 이거 동그라미 이. 아. 어, 다녀오셨어요. 아, 다녀오셨어요. 맛있겠지? 이모, 근데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? 왜? 할머니 들어오셨어? 어,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. 우리 인사도 안 받고 들어갔어. 응? 그래? 아니, 서서방은 바빠서 오던데요. 어? 아니, 그럼 그렇게 모성애 쫓기라고 그러면 어느 미친놈 다시 기어 들어와. 아니,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딸 사위 보는 일마저 지킬 정도야? 저 애들 오기 전에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. 아이고, 서서방 바람이나 딸이 단단히 난 것 같아 그냥.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. 이 양반아, 이게 다 당신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. 배우기 뭘 나한테 배워. 내가 가르쳐준 게 뭐가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. 잡아떼일 걸 잡아떼요. 어? 어머, 왔어. 어? 이제부터 우리는 고상하고 점잖아야 돼.
아이고. 아유. 할아버지, 사대편님. 그래, 그래. 어서 와라. 아유, 어서 오시게. 그래, 어서 와, 어서 와. 나는 천식 아무래 그 14대 손으로서 용자 천자를 쓰고 호는 파산일세. 아, 여기 조부대지. 네. 차승표라고 합니다. 참자, 여보. 이 저 차 대표가 집안에 턱 들어서니까 그냥 온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지 않소? 아, 그래. 아주 번쩍번쩍하구만. 마치 청년 시절에 나 같았다거나 할까. 어머, 차 대표 벌써 왔어? 안녕하십니까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. 그냥 아니지. 오지. 백년 손님이 왔으면 희한털 하나도 잡아서 쌈든가 하지 말자. 음식이 이게 뭐야? 아버지, 차 대표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이런 요리를 좋아해요. 그래? 저는 어떻게 맛있는가? 네, 맛있습니다. 그거 참 희한하다. 우리 집에 온 손님치고 우리 집 요리 맛있다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 있어. 당신은 혈압이 높으시니까 고기 잡수지 마시고 대신요 샐러드 드세요. 아, 난 이건 싫어. 나는 육식할 테야. 아유, 글쎄, 야채 많이 드세요. 저기 차 대표, 내가 해주는 음식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. 응? 네, 잘 먹고 있습니다. 좋겠네들 잘 먹어줘서.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말하자면 날 잡으러 온 거지?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사내가 말이야, 여인의 집에 왔을 때는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그래서 온 거 아닌가? 아버지, 전 오늘 그런 자리인 줄은 모르고 그냥 식사 초대해 주셨다고 하길래 온 건데요. 이게 무슨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? 아니, 남자가 여자 집에 왔으면 당연히 그런 뜻으로 온 거지. 원래 내 맞는 거하고 한 사람 빨리 키울수록 낫다고.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말이야. 우리 아들 날 잡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데리고 가. 아유, 할아버지, 제가 무슨 물건이에요? 차 대표, 우리 아영이 할아버지가 농담이 좀 심하시니까 이해하고 천천히 식사해, 응? 예. 여보, 차 대표가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은 가구예요.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방면에 두각을 나타내갖고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대지 뭐요. 아이고, 그래, 그 아주 참 그 훌륭한 청년이라고만. 그래서요 아버지, 가구 명장 입찰 들어가면 차 대표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싶어요. 차 대표,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? 네, 저도 가구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 제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하하, 그렇다면 우리 아영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가구 면장을 잘 살펴가면 되겠구만. 글쎄요, 서사장님하고는 가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달라서요. 아유, 그래, 그래. 아유, 뭘 서사방하고 같이 해. 그냥 젊은 사람이 새로운 감각으로 아주 프레쉬하게 혼자 새로 해나가면 되겠구만, 뭐. 아니, 그렇다면 우리 서사방을 나를 더... 알았어요. 고기 좋아하시면 오늘만은 특별히 고기 작성.